달리기. 야, 잘 맞췄어요. 합니다. 자를 좁히고 있는 마르티네스. 평범해 보이는 옆돌리기지만 지금 노란 공이 이제 돌아서 빨간색 쪽으로 가는 방향이기 때문에 힘 조절을 굉장히 잘해줘야 됩니다. 옆돌리기 역시 한 번에 마무리 짓습니다. 마르티네스 1점 매너 뭐 이런 거 없어요. 한 번에 마무리 짓습니다. 타임아웃까지 써주면서 지금 침착하게 잘 마무리했습니다. 네. 돌리기 신중하게 한 번에 마무리. 피스 분리에 돌리기로. 자, 횡단으로 갔어요. 횡단으로. 그리고 득점. 네. 잘 만들어냈죠? 아무래도 좁은 각 옆돌리기였기 때문에 회전력이 굉장히 예민하니까 지금 조금 더 확률이 좋은 횡단으로 선택을 했습니다. 네. 횡단샷 득점. 지금 비껴치기 대전을 네. 보고 있는 것 같은데요. 빨간색 공을 잘 피해 나가야죠. 공간 라인이 돌아서 오, 잘 맞춰냈습니다. 네, 완벽하게 만들어냈어요. 비껴치기로 대회전. 조금 더 살짝 끌었다 놓으면서 말리는 형태를 잘 만들어줬습니다. 뱅크샷을 노리고 있는데요. 대전 득점 갑니다. 마르티네스. 자, 그러면서 매치 포인트. 이 짧은 각을 굉장히 잘 잡아냈네요. 네. 오늘 총 9개째 뱅크샷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.